새로운 기술은 기업의 무기가 되지만 때로는 현행 규제 탓에 사업이 자초되는 위험에 처해지기도 하는데요. 경기도가 규제 샌드박스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발판 삼아 기업들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규제 문턱을 넘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페트병 수거기 앞에 주민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하나씩 넣어야 하기 때문에 수거 효율이 떨어지는 상황.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 개발된 장치는 한 번에 여러 개의 페트병을 넣을 수 있습니다. AI 기술로 재활용이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자동으로 분류해주기 때문. 이렇게 수거된 생활 쓰레기를 폐플라스틱 열 분해의 원료로 사용하려 했지만 폐기물은 재활용할 수 없다는 현행 규제가 걸림돌이 됐습니다. 자원순환법 같은 테두리 안에 들어가야 되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폐기물관리법이 더 상위법으로 있고 그 법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런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법의 테두리 바깥에서 어쩌면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자칫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던 이 업체는 경기도의 컨설팅을 받고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 폐기물을 수집 운반만 하는 경우 기존 법령 체계 안에서 폐기물 처리 신고 후 사업이 가능하다는 적극 해석을 이끌어냈습니다. 과기부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법령 적극 해석 결정을 통해 바로 출시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다른 기업에도 적용 가능한 좋은 선례가 된 겁니다. 경기도 컨설팅을 받은 또 다른 업체는 버스 유리창에 투명 디지털 사이니지를 이용한 영상 광고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행 5개 광고물법상 교통수단에는 유리창 광고 표시나 전기 발광 조명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상황. 실증 특례 승인을 받음으로써 지역 소상공인 광고 채널 확대와 버스 운수사 경영난 완화,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 활성화 효과 등이 기대됩니다. 컨설팅 해주는 그런 방법이 저희한테는 큰 도움이 됐고요. 아마도 제가 했으면 뭐 1년, 10년이 걸려도 이루어지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기업이 관련 부처의 특례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는 신청서 작성부터 법령 검토, 심의위원회 대응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일단 직접 만나보고요. 적극 그분들의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을 듣고 그걸 해결해 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108개 기업에 127건의 규제 샌드박스 컨설팅을 지원했습니다. GTV 뉴스 최창순입니다.